히히,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.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. 혈란. 눈병 아클. 기사회생. 6감령 다 죽었다. 몸풀기 이도류 분노. 분노. 열받으니까 와우 딜로스 났다. 수비 쓸걸. 아이가 아파카. 나니 서순겜. 아니 어서오세요. 아니시에이팅. 헬 리퍼스 가뿐핫. 무감각이나 주지. 의심 지우지 말까? 야, 의심은 기사로 타서나. 합리적인 판단이다. 안타된 쓰레기. 공격 카드가 너무 많아. 수비 카드나 좀 나오지. 육강령 잡으려면은 광란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아니면은 무장해제 강화해가지고 무장해제 두번 갈기면은 육강령만 잡으려면은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
근데 몹이 육강력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아, 대충 그래도 분노 갈기면 될란가? 아, 근데 아무리 어둠의 포옹이 있어도 이거 타격 3장의 강탄에 어퍼컷에 분노 돌리면은 에반데. 육강령 으케 잡냐? 파괴라도 써야. 어서오세요. 안 돼. Not good. 들어 꼬라지. 포식. 포식이네 감자탕. 트롤라베로 타격만 골라서 갈자. 어차피 수비는 기사로 태우고. 제발 제발 선생님. 잘 나왔다. 셋 다 잘 나왔다. 100점이다. 네, 물론 재물이 나온다는 200점도 선택지가 있지만. 냠. 무감각한 미식가. 구급상자. 이거 어둠의 포옹 있으면 구급상자 개꿀이긴 한데. 그래도 제거가 낫겠지. 아닌가. 제거할 거 딱히 없긴 하네. 물론 지우면 더 세지겠지만. 의심이나 지울까? 의심 열받는데.
사격탄 씌웠으면 의심 지워야지. 네코로노미콘. 응, 릴리아. 에이. 소순 진짜. 씻고. 대체 어떻게 상점 주인 양반은 미트볼 스파게티를 나눠줄 수 있을까? 화염 장병 나오니까 정신 차리는 거다. 굿굿. 책벌레 아이언클레드. 구상 살 걸. 구상 살 걸. 왜 안 구상? 저거 돈 들고 튀겠는데. 띠용. 이신의 와플. 어서오세요. 강타지우가? 보스는 닐리 있으니까 맘 편하게 가고 이래놓고 발릴 수도 있다. 아무튼 지옥불. 세상에 들어오 꼬라지마. 아니 이런 미친 소매 넣기 미친 게임. 지불 젠장. 아니 아직 쓸 수 있어.
드롭킥. 그걸 믿었음. 그걸 믿었음. 그걸 믿었음. 믿었는데. 밀리에서 발굴이 뜨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뭐 아이언클레드라서 뜬다고 생각합시다. 아이언클레드니까. 드롭킥 카드를 돌려줍니다. 내놔. 바리케이드. 하씨. 아니 포식 기사하면 되지. 아예 기사 포식해야지. 서순하면 큰일 난다. 닐리가 좋긴 좋아. 아이고 재물. 아이고 재물. 아이고 재물. 룬 귀에라미드. 룬 귀에밖에 없다. 대개 기사의 생활에밖에 없고. 코스트네 해시계 봐야겠다. 해시계 나왔으니까 흘폼 봐도 되고. 흘폼... 흘폼 각 보는 게 제일 낫다. 켈리 써가지고 바리케이드 찾을 필요도 없고. 어우 미친 혐도미들. 혐도미도 어우 미친 아이언클레드 이러고 있겠지. 우 아이언클레드.
나에도 취약 걸려있을 줄 알았는데 속았다. 미안해. 상점 좋다고 들렀다가 열쇠 못 먹을라. 두 마리는 먹고 갈 수 있겠지. 습니다. 당신 빈털터리. 이제 몸박도 집었으니까 난타도 지워도 되겠지. 아니 난타 말고 분노 지울까? 근데 분노는 경고랑 하긴 뭐 지금 분노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. 난타 지우자. 아닌가? 분도 지울까? 아, 뭐 지우지? 딜카드 더 지우면 좀 말릴 수도 있긴 해. 근데 말려봤자 말린다는 게 뭐야? 핸드에 공격카드가 안 잡히는 거잖아. 근데 아이언 클레드는 기사회생이잖아. 그러면 지워도 되는 거 아닐까? 하하. 분노가 날 구했어. 제발 포식 타지 마라. 제발. 타라. 아이고 잘 먹는다. 어떻게 싸울수록 체력이 올라가냐. 어둠의 포옹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. 젠장.
진짜 아이언클래드 진짜 세다. 얼테이가 없네. 역시 왓츠가 더 센가 싶다가도 가끔씩 이럴 때 보면은 아클이 더 센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아크리 딜되고 방어되고 드로우되고 아쉬운게 뭐가 있어. 드랍킥. 이 봐봐요. 뭔가? 위야? 뭔가? 무장해제? 뭔가? 뽕뽕뽕뽕뽕. 진화 기사회생 전체 함성. 어둠의 포옹 있으니까 진화 필요 없을 거 아니야. 아, 닥치기 하다가 포식 못했네. 어둠의 포옹 전투의 암성 이렇게 하면 되겠다. 턱턱턱. 아이 포식 발굴 포식해야 된다. 혈안 혈안 뽑자. 이게 혈이기지. 재물 성능이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이거 재물 없으면은 핸드 한번 꼬이면 맞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. 연약한 과도자 다칠까봐 살살 때려야 되는 캐릭터야.
근데 이번엔 재물이랑 다 늦게 나왔네. 여기서 드롭킥으로 커브 틀어도 된다. 유연한 성능. 폼. 폼 말고 흘 나왔어야지. 두 마리 먹으려면 발굴 태우면 안 되는데. 근데 어떻게 발굴을 안 태울 방법이 없다. 아이고 세상에. 먹어야 되는데. 다른 캐릭터는 데카 어지러움에 고생하지만 아이언클레드한테 데카 어지러움은 달콤한 버프죠. 저거 써야 된다. 해시계. 야, 보스 몹이 드로우랑 방어도도 챙겨주네. 네, 되게 친절한 곳이다. 안 돼. 지옥불까지 안 써도 되겠지. 피해를 94 줍니다. 꺽. 아니 왜 왜 던전을 도는데 체력이 오르지? 헬스장인가? 흘려보내기 놓고 흘드 하면 될 듯.
맞춰먹는 게야. 돼지 같은 놈. 흘드흘드흘드 한다더니 흘려보내기 태웠나봐. 아무 대책이 없구만. 퍼펙트 하기 힘들겠는데? 어떡하지? 잡는 건 안중에도 없고 퍼펙트만 신경쓰고 있는데 퍼펙트 실패했다. 드드 아니야 드드 하면은 방어도가 안 쌓이니까 흘드를 해야지. 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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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도 넓어. 바리케이드? 귀엽네. 들고 가자. 불피 체력 153. 왜 첩탑을 써니까 건강해지지? 심장 접해. 배부르네요. 배부른 소리.